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전권이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실질적으로 독재국가로 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드디어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. 제가 작년 3월에 이제 좌파 포퓰리즘 얘기했고 이제 작년 6월에 좌파 이제 독재국가, 신독재국가를 얘기했는데 추미애 장관의 행보가 그걸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미애 장관 오기 전에 이제 저 조국 수사 받으면서 비공개 수사를 제일 원칙으로 하더니 추미애 장관 와서 이 정권의 어떤 수사를 전부 다 유야무야하려는 시도를 다 했잖아요. 그러니까 검찰 인사를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공소장 공개 안 하는 거 비공개를 하고 그러더니 이번에 뭘 하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수사검사하고 기소검사를 분리한다 그러잖아요. 이거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. 내가 내 길을 의심한다는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알다시피 수사를 한 사람 따로 기소를 한 사람이 따로라는 거는 결국 재판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판결문만 다른 사람이 쓰라는 거예요.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. 수사를 하면서 그 사람의 눈빛, 그 조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, 그 사람의 행동,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도 수사를 하면서 아,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거냐 아니냐,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다 알 수 있는데 그게 조서에만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. 어? 그런데 그런 식으로 수사검사, 기소검사를 분리해라. 이거는 한마디로 이게 어떤 입법례도 없고 영국이나 뭐 대륙법계나 입법례도 없고 도대체 이거는 무슨 발상이냐. 딱 하나 지금 수사했던 사건들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대한 수사했던 사건들을 나중에 4.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기소하겠다 했는데 이거 수사검사하고 기소검사하고 분리하겠다. 법적이고 초헌법적이고 초민주적인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이 굉장히 이상한 거냐고 사람들이 느낀다고 생각하고 나는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이 정권이 독재적인 발상을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게 하는 것을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이 어이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인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예견한 대로 다 이 정부가 가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그 바엔사 인터뷰 같은 게 있지만 똑같은 현상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인식하고 깨닫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.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더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깨어있는 생각으로 정말 유권자가 총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고 총선에서 이걸 제어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